저는 1991년 초에 미국에 계신 누님께서 한국에 A사가 시작하니까 A사에 내 인생을 걸어라라는 간절한 편지와 카다록을 제게 보냈습니다. 우리 누나는 한국의 풍속대로 장남이 잘 돼야 가문에 흥한다는 그 일념으로 저에게 모든 사업비와 어떤 또 집 구하는 자금까지 다 대주셨던 누님이기 때문에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지 모르지만 인생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A사는 라인을 1, 2, 3, 4, 5, 6 계속 늘려나가는 그런 보상 플랜이기 때문에 제가 9년을 해도 어떤 성공에 근처도 못 가봤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A사를 벤치마킹한 H사가 또 창업이 되면서 일곱 라인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또 H사로 저는 옮깁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제가 한 3년 만에 어떤 자이언트라는 직급까지 성공을 했지만 갑자기 회사가 물건값을 55만 원짜리를 66만 원, 88만 원, 108만 원, 129만 원 캬 올리기 때문에 저는 또 6년 만에 또 그 업을 포기해야 됐습니다. 그때 저에게 운명적으로 이 바이너리 마케팅이 다가옵니다. 15년간을 브레이크어웨이 라인을 많이 해야 성공하는 일을 하다가 갑자기 두 줄만 해도 월 1억을 벌 수 있다는 그 얘기를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어요. 약 1년간을 계속 듣다 보니까 아, 세상이 변했구나. 그래서 L사를 시작하는데 시작할 때는 와,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절을 없는데 이 두 줄이야 못하겠냐 하고 갔지만 진짜 참담한 실패를 했습니다. 그 200만 원이라는 가입비 때문에 회원을 늘려갈 수가 없는 거야. 그때 또 저에게 S사가 다가옵니다. 거긴 가입비가 또 90만 원밖에 안 돼요. 월간지도 18만 원밖에 안 해서 또 그 일 시작했지만 역시 그 가입비 월간지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유사까지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17년 만이 지났어요. 누나가 사준 집 어떻게 됐을까요? 네, 전세로 월세로 나중에는 미사리에 있는 그 비닐하우스에서 살게 되고 또 의료보험료나 모든 공과금이 밀리는 바람에 통장까지 압류되니까 결단합니다. 이도구, 너는 이 사업을 통해서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 라는 결론을 내리고 한국나락이라는 쌀도전기 회사에 그 입사 지원서를 냈더니 이력서를 내리는 거예요. 와, 난감하더라고요. A사, H사, L사, S사, U사 그밖에 그래도 냈더니 그 회사 회장님이 내 이력서를 보고 감동을 하셔가지고 저를 제 사분부장으로 취업을 허락해 주셨어요. 진짜 17년 만에 그런 잃어버린 시간을 보충하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일했습니다. 약 3개월쯤 됐을 때 그 회사의 그 당시 상무님이셨던 박동철 상무님이 방으로 불러서 똑똑 하고 들어갔더니 테이블에 화장품 세트가 있는 거야. 섬찟하더라고요. 이분이. 근데 역시나 애터미 사업 설명을 시작하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상무님, 제 이력서 못 봤습니까? 막 덮고 나오는데 그냥 나오면 잘릴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품 세트를 들고 집으로 왔어요. 화장품 우리 와이프 가면 더 큰일 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딸에게 야 윤주야 이거 너 혼자 몰래 써라. 그때 우리 딸이 아빠 또 시작했지? 이번엔 뭐야? 그래서 아니야 아빠 아니야 이거 하나 그 사온 거야 그냥 했는데 한 달쯤 지나서 우리 딸이 저를 다 불러가지고 아빠 내가 학교에서 세 개 좋은 받아왔어. 이번엔 좋은 회사 같으니까 열심히 해봐. 그 제가 확 야단쳤어요.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거는 장학금이지 이런 거 주문 받는 게 아니야 하고 무시했는데 이 집안이 흥할래니까 집에만 들어가면 그 세계를 가져오라는 거야.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다시는 주문 받지 않는 조건으로 갖다 주기로. 그래서 그 세계를 주문하는 과정에서 애터미를 알아버렸어요. 머리는 야 너 17년간 다섯 번 망해서 응? 부부 신용불량자 됐잖아 하지마. 가슴은 알아봐. 하지마 알아봐 하지마 알아봐 하지마 알아봐. 누가 이겼어요? 알아봐가 이겨서 세미나장에 갔습니다. 세미나장에 갔는데 가서 아까 그 회장님 강의를 딱 듣는데 이분이 너무 말을 잘하시는 거야.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 에치사도 3년이 지나니까 물건값 올리고 카이피 만들고 월간지 만들었는데 우리 박항일 회장님이 물건값 안 올리고 가입비 안 받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를 모시고 간 분에게 아, 나 집에 좀 태워다 달라. 근데 불행히도 그분이 저를 집에 태워주지 않았어. 내일 태워다는데요. 어떻게 하루 종일 자고 아침에 첫 강의를 듣는데 성공의 8단계의 강의를 하시는데 17년 반한 저보다 더 강의를 잘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 역시 다단계 사기꾼이구나. 그러고 가려 하는데 궁금한 거예요. 뭐 하셨는지. 그래서 회장님한테 막 쉬는 시간에 가서 회장님 뭐 해봤어요? 그랬더니 바바바바바 하더니 그래서 지금은 신용불량 잡니다 하는데 그냥 푹 전기가 오는 거야. 신용불량자라서 전기가 온 게 아니고 내가 이분이 물건값을 올리고 가입비나 월간지 만들까 안 만들까에 대한 답을 찾은 거예요. 60년 된 네트워크 마케팅 업에서 신용불량자가 가입비 월간지 없앤 적은 없거든요. 오늘까지도 가입비 월간지 없는 회사는 있다 없다? 애터미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결단합니다. 그리고 스피치 시간에 오늘 제일 먼저 올라가서 스피치 했어요. 나 오늘 서울에 올라가면 사표 쓰고 한 번 더 할 거다! 그리고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물건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또 카다로그도 없어요. 홈페이지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모두 얘기했지만 한 사람도 오케이 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했더니 청주에 있는 그 신탄진 김성심 노래방 아줌마가 한 데서 청주를 1박 2일로 매주 갔습니다. 원하진 않았지만 제주도에 김형필이라는 사람이 제주도에서 하겠대요. 그래서 제주도를 1박 2일 계속 갔어요. 그렇게 1년이 되니까 제가 스타마스타가 되고 월 1천만 원을 벌게 됐어요. 저는 지금도 그때가 가장 가슴 떨립니다. 왜냐하면 또 망하는 거 아니야? 하는 마음이 한쪽에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2년이 됐을 때 로얄 마스터가 되고 월 2천만 원을 벌게 됐어요. 그리고 그 해부터 우리가 미국, 일본, 카나다, 대만, 싱가포르 등등등 세계로 계속 진출했죠. 그 저도 같이 덩달아서 매년 1천만 원씩 수당이 올랐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났을 때 제가 아까 우리 보상 플랜 강의하신 분 말대로 저는 10년 됐을 때 임페리얼 마스터가 돼서 10억이라는 저 지게차도 받고 진짜 지금까지 성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이 세미나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이 성공의 기회를 꼭 잡아서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제목이 뭐예요? 성공 못하면 기적이다. 성공 못하는 기적을 일으키지 마시고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자, 농부가 농사를 지으려면 제일 먼저 무엇을 결정하죠? 무엇을 심을 것인가? 또 얼마나 거둘 것인가를 결정하듯이 우리 한국 속담에 첫 단추를 잘 깨야 된다라는 말이 있죠. 또 시작이 반이다. 그래서 성공하시려면 가장 먼저 애터미를 왜 하는가를 먼저 결정하고 시작하자. 이 사업을 통해서 무엇을 얼마나 거둘 것인가를 먼저 결정하자. 제일 먼저 추가 수입. 모든 직장인이라면 지금 하시는 일 외에 추가 수입을 원하십니까? 했을 때 노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언제까지 얼마를 벌 건가를 결정하자. 그리고 언제 전업할 건가를 또 계획을 세보자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재정적 자유, 머니 리치, 진짜 돈으로 자유를 누리고 싶다. 저는 지금 한 달에 약 1억 5천만 원 정도를 벌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재정적 자유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세 번째는 자신만의 사업을 하고 싶다면 애터미 사업을 해라. 저희는 이제 인터넷 쇼핑몰을 가진 진짜로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진짜 자영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많은 자유시간, 또 하나 타임리치. 저는 애터미를 통해서 5년쯤 됐을 때 매일 좌우가 5천만 포인트가 매일 뜨는
상한선을 돌파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해서 캐나다 밴퍼드, 뉴질랜드 밀퍼드, 캐나다 이탈리아 아말피, 또 알프스 등등 제가 가보고 싶은 데는 다 가보고, 또 탁구, 당구, 테니스, 골프, 산악자전거 뭐 다 해보고, 그리고 한 2년, 3년 지났을 때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해외분과 위원장을 좀 맡아보라고. 근데 솔직한 말로 몇 년 놀고 나니까 진짜 지겹더라고. 그래서 못 이기는 척하고 다시 복귀해서 현재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개인적인 성장. 그러니까 우리 애터미는 제일 먼저 책을 읽으라 그래, 책. 또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나 또 어떤 업계 성공자들과 계속 강의를 듣기 때문에 우리 개인 인격도 성장할 수 있다. 또 다른 사람들을 돕는 거. 우리 회장님께서는 컴패션을 통해서 1년에 수백억을 계속 지원하고 있어요. 저도 거기에 일부를 돕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성공한 이유는 공헌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또 그런 걸 원하신다면 또 애터미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또 일곱 번째로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즉, 프렌드 리치. 저는 지금 26개국의 친구가 있어요. 매일 카톡이 와요. 요새는 브라질에서 아마존에 그 열흘짜리 낚시를 하자고 계속 저를 또 유혹하고, 뭐 뉴질랜드에서 계속 그 레저 그걸 가지고 저를 유혹하고, 뭐 많은 나라에서 저를 계속 좀 보고 싶다고 연락이 옵니다.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 이 프렌드리치는 계속 될 것 같아요. 자, 또 여덟 번째 은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상한선을 넘으면 언제든 은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또 아홉 번째로 유산 남기기. 저희 한국의 방문 판매법은 다단계 사업자가 사망했을 경우 그 회원번호를 누구에게인가 양도, 누구에게 팔거나 남의 걸 살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한다? 상속된다라고 규정이 됐습니다. 자, 제가 오늘 아홉 가지 예를 들었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게 있다면 그렇게 그걸 이뤄내지 못하면 뭐 어떻다고요? 기적이다. 아셨죠? 자, 그런데 이 균형 잡힌 삶, 머니리치, 타임리치, 프렌드리치, 이 일을 못 이뤄내면 기적이라면, 자, 진짜 왜 성공 못하면 기적인가? 저는 처음에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설명을 들었을 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진짜 이 친구들이 36명이 사표 쓰고 날 정도로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어차피 쓸 생필품을 바꿨으면 돈을 번다는데 한참 지나 보니까 거기 함정이 있더라고요. 어차피 쓸 생필을 바꿨으면 돈은 들어오는데 만약에 그것이 비싸다면 그 돈을 버는 게 버는 건가요? 근데 애터미는 달라요. 어차피 쓸 생필품을 바꾸는데 돈을 벌어서 바꾸는 게 아니라 좋고 싸니까 바꾸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친구에게, 친척에게, 형제에게 알리면 그 회원이 늘어나서 돈을 번다. 그런데 만약에 비싸다면 나는 매일 내 회원들에게 사정을 해야 되잖아요. 한 번 팔아달라고. 하지만 이 제품이 진짜로 좋고 싸다면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난다. 그럼 우리 회사 제품이 진짜로 좋고 싼 거 어떻게 알아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매년 발표하는 그 보고서를 보면 애터미가 47%로 제일 높아요. 어떻게 공산품 제조 원가가 47%나 되는 거 하는 겁니다. 거기다 34.43% 수당을 주니까 15%밖에 남지 않아요. 그 돈을 가지고 회사를 경영하고 돈을 남기는 진짜 애터미 회사, 우리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자, 제품에 반한 소비자가 사업자로 되는 일이 무한 반복된다. 이게 사실일까요? 저는 애터미 그 석세스 때 승급자들의 스피치를 진짜 유심히 듣습니다. 그런데 99%가
전부 제품에 반해서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스피치하고 있어요. 채널 애텀에 들어가면 모든 성공자 스피치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쓸 생필품이 좋고 싸면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나고 그 재구매하던 회원이 제품에 반해서 사업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제품이 사업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제품만 제대로 전달해도 이 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자, 두 번째로는 진짜 감동적인 얘기죠. 저는 17년 반 동안 이 사업하면서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진짜 좋고 싼 제품을 유통하는 회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가입비와 월간 유지가 없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런 회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바이너리 마케팅의 키워드는 무한단계 무한누적입니다. 무한단계 무한누적 글로벌 웹서버. 근데 그게 1990년대부터 바이너리 플레이 나왔는데 성공한 기업이 없어요. 우리 회사가 15분 만에 글로벌 탑10이 됐지만 우리 위에 바이너리는 없어요. 자, 근데 왜 두 줄 마케팅이 성공 못했을까요? 가입비가 있으면 절대로 무한단계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누적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월간 유지를 하지 않으면 그 대실적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어느 바이너리 회사든 간에. 그러니까 가입비가 있으면서 무한단계 무한누적을 얘기하는 회사들은 전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이너리 마케팅에서 가입비와 월간 유지가 없다라는 말은 곧 성공을 의미합니다. 무한 단계로 내려가다 보면 분명히 나보다 나은 사람이 나옵니다. 회장님께서 요새 매일 100명을 만나라, 100명을 만나라. 진주 조개잡이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바닷가에 진주 싹 긁어다가 뭐예요? 다 까보잖아요. 언제까지 까요? 진주가 나올 때까지 깝니다. 그럼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한단계로 내려가다 보면 나보다 강의 잘하는 사람, 나보다 판매 잘하는 사람, 나보다 조직력 있는 사람, 나보다 또 돈 많은 사람, 또 네트워크 경험 있는 사람, 또 인품이 좋은 사람, 또 학식이 풍부한 사람 등등 나에게 없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내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김현웅 크라운은 식당에서 일하면서 그 식당 직원 조선족을 가입시켰는데 그 밑에서 대만에 통제 크라운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스폰서가 다른 라인에서 노정구 크라운이 나와가지고 가장 화려하게 크라운이 되졌어. 양쪽에 크라운 크라운이 나와가지고 유일하게 크라운을 두 명 거느린 크라운이 되셨어. 그분에게 크라운 스피치 하라고 스피치 승급식 날 무대에 나와서 그분이 한 얘기가 정말로 좋아요. 정말로 끝내줘요. 아, 정말로 미치겠어요. 정말로 정말로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그분 별명이 정말로 크라운이에요. 애터미는 성공 못하면 기적입니다. 오늘 만약에 여러분이 좋고 싼 제품이 있으면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나고 그 재구매하던 회원 중에 누군가는 제품에 반해서 사업자가 계속 나오고 또 가입비 월간주가 없기 때문에 무한단계로 내려가다 보면 분명히 나보다 나은 사람이 나와서 성공한다. 이거를 오늘 나와 공명을 일으킨 사람은 분명히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 못하면 기적이라면 오늘 기분이 어때요? 어때요? 좋아요? 막 춤추고 싶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년간 똑같은 일을 다섯 번 반복해서 실패한 이도구는 잘난 사람입니까? 못난 사람입니까? 못난 사람이에요? 찌질이 못난 사람이에요. 찌질이 못난 제가 왜 성공했을까요? 애터미를 만났기 때문에요. 내 능력으로 성공한 게 아니라 회사가 나를 성공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가 애터미 사업만 하시면 어떻게 돼요? 전부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 제가
오늘 현재까지 제가 애터미 만나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멤버십은 526만 7,445명이에요. 한국이 185만. 한국이 300만으로 계산하면 제 회원이 한 60% 정도가 되고, 대만이나 다른 나라 다 합쳐도 거의 50%는 제 회원입니다. 저는 애터미 시작할 때 딱 목표가 하나 있었어요. 이 세미나에 반을 내 회원으로 채우겠다. 그 목표를 저는 2년 만에 해내고 그 이후로 저는 항상 넘버원이에요. 우리 애터미에서.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써봐, 알아봐, 해봐. 딱 세 마디만 한 거예요. 그 세미나에 계속 초청하고. 그러니까 나보다 나은 사람은 전부 세미나 와서 그 세미나가 전부 안내주거든요. 7월 29일 날 좌측이 4억 1,500만 포인트고 우측이 12억 7,700만 포인트입니다. 한 달에요? 하루에요? 하루에. 근데 제가 이걸 보고 기분이 좋을까요? 너무 속이 아파요. 제가 위 내시경 검사를 자주 합니다. 여기서 5천만, 5천만이니까 약 17억 포인트 중에 저한테 인정해 주는 거는 1억 포인트밖에 안 돼요. 이 플랜 고쳐야 되지 않을까요? 자, 고치자고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손 든 사람이 없어서 저는 강의를 이거로 끝내겠습니다. 근데 지금 강의 듣는 사람들 이 다음에 다 후회하실 거예요. 이 상한선을 없애지 않은 거를. 자, 제가 그 직급 달성한 거를 보면 로얄 마스터를 110회니까 약 4년 정도 유지하고, 근데 이때는 크라운이 없었어요. 그리고 크라운을 현재 167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7년간을 연속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제 수입은 약 17억 7천만 원 정도를 약 10년 가까이 타고 있습니다. 자, 이더구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찌질이 못난 사람이라니까요. 17년간 다섯 번 연속 망한 찌질한 이더구가 왜 이렇게 성공했어요? 저는 애터미 만났을 때 남들이 아, 홈페이지도 없는데 성공할 수 있을까? 망하는 거 아니야? 고민할 때 저는 성공 못하면 기적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진짜 땅끝까지 알렸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아셨어요? 성공 못하면 기적. 자, 그렇다면 좋은 물건 싸게 팔아서 제품이 사업자를 만들어주고, 가입비 월간 유지가 없어서 무한단계로 내려가다 보면 내가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아들었다면 미쳐요? 안 미쳐요? 저는요, 제 파트너들이 물어봐요. 스폰서님, 아, 왜 나는 안 미치죠? 미치게 해달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처음으로 돌아가면 돼. 처음으로. 처음 뭘 얻을 것이냐. 아까 아홉 가지 중에 간절한 소망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게 왜 이루어지는지를 확실히 알면 어떻게 돼요? 미치는 거야. 미쳐. 우리 회장님 맨날 불광불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회장님 명언이 뭔지 아세요? 제정신 돌아오면 망한다. 응? 그러니까 맨날 미쳐있을 때, 미치려면 내 꿈이 이루어지는 걸 믿으면 미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미친 듯이 하는데 그래도 뭐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빨리 성공할 것이냐. 그럼 우리가 시스템에 플러그인 해라 그런 거야. 플러그인이 영어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전기 코드를 벽에 꽂을 때 팍 꽂아야지 전기가 들어오지, 슥 꽂으면 전기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이 뭔가 하면 1959년 이후 아메이라는 회사가 창업된 이후로 현재까지 수많은 회사 중에 다 성공자가 있어요. 그 성공자들이 어떻게 성공했나를 몇십 년간 연구했더니 요렇게 요렇게 하더라. 그러니까 로버트 키요사키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말씀했듯이 우리는 시스템을 만들 수는 없어요. 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요? 시스템을 사라.
근데 시댁을 살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스타벅스, 뭐 그 뭐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뭐 등등 체인점을 내려면 지금 한 5억, 10억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돈 없는데 돈 없으면 어떻게 해요? 시스템에 들어가면 되죠. 그래도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을 다 그래도 인정해 주는 거는 시스템을 공짜로 가르쳐줘. 그래서 로버트 키요사키의 부자나빠 가나빠 6편을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시스템을 가르쳐주니까. 그래서 애터미 시스템 뭔가 하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성공의 8단계와 에이코아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 드림, 꿈과 미팅이라는 거예요. 왜 수많은 애터미 사업자들이 성공을 못할까? 제가 항상 보니까 문제가 있어. 그게 뭐냐? 스몰 드림, 빅 프로블럼. 꿈이 적으면 모든 게 문제입니다. 오토 판매사 월 2, 300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내가 200, 500을 벌라고 하면 이 세미나 오는 것도 문제고 가족한테 얘기하는 것도 문제고 모든 거절을 이겨나갈 수가 없더라 하는 거예요. 빅 드림, 월 1000만 원 정도의 꿈이 있다면 스몰 프로블럼, 문제가 많이 적어져요. 하지만 성공까지는 어렵더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슈퍼 드림, 노 프로블럼. 월 1억이라는 꿈을 꾸면 모든 게 문제가 없어요. 세미나 오는 것도 그렇고 스폰서가 뭐라고 해야 되는 쳐도 그렇고 파트너가 뭐 도와준 게 있다 없다 라인을 달아라 포인트 내리라 그런 모든 얘기가 모르더래요. 우리 손자들의 옹알옹알옹알하는 옹알이로 들리거든.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려면 제일 먼저 처음에 우리가 무엇을 거둘 것인가를 결정했을 때 그래서 슈퍼드림을 가져라는 거예요. 조그만 게 아니라 슈퍼, 큰 꿈. 진짜 생각만 해도 푹 떨릴 정도. 또 하나는 노 미팅, 노 석세스. 미팅에 참석하지 않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라는 이 원칙을 이 두 가지를 꼭 명심하시고 이 사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시스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공의 8단계라는 시스템이 있고 또 하나는 에이코아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자, 성공의 8단계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 순서입니다.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첫 번째로 꿈과 목표를 설정하고 즉 슈퍼드림을 꾸고 그것을 이루기로 결단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결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명단을 작성해라.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만나지 말고 250명 정도의 명단을 적어서 계속 그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만나라는 거예요. 자, 하루에 한 명 만나면 얼마 걸려요? 250명? 1년 걸리죠. 10명한테 전화하면 10개월, 30명한테 전화하면 한 달 걸리죠. 그러니까 계속 초대하고 만나서 셔도 플랜, 사업 설명을 하고 만약에 거절을 받지 않는다면 후속 관리라는 게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계속 만나야 된다. 거절받고 만나고 거절받고 만나고 한 일을 계속 반복하는데 그 반복하는 과정에서 스폰서하고 꼭 상담을 하고 다시 만나라. 그래서 내가 그 만난 사람이 거절하던 사람이 알아들으면 뭐라고 물어봐요? 이 사업 어떻게 하면 성공합니까? 하고 물어보겠죠. 그럼 어떻게 대답하면 돼요? 1단계로 안내하면 되는 거예요. 이 복자란 말은 둘로 만든다는 뜻인데 나를 둘로 만든다는 뜻인데 내가 이 사업을 어떻게 어떤 순서로 했습니까? 꿈과 목표를 설정하고 결단하고 명단 작성하고 전화하고 만나서 사업, 애터비 사업 설명하고 거절받고 다시 만나 계속 반복했던 거잖아요. 그걸 그대로 복제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 성공의 8단계만 해도 1시간짜리 강의이기 때문에 오늘 그걸 설명할 시간은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이 성공의 8단계를 제대로 들어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 채널 애터미에 들어가서 우리 박한결 회장님의 성공의 8단계나 저의 성공의 8단계를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에이코아라는 건 뭔가 하면 자,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이 60년이 됐는데 우리 사업자들은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해요.
스폰서님 나 미치도록 했어요. 잠도 안 자고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결과가 이렇죠? 하고 물어봤을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출퇴근도 없고 그 사람이 뭘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만들어낸 시스템이 뭔가 하면 에이콰라는 거죠. 하루에 매일 첫째는 책을 읽어라, 또 동영상을 봐라, 미팅에 참석해라, 제품을 애용해라, 소비자 관리를 해라, 사업 설명해라, 상담하고 신뢰쌓게 해라 라는 에이콰라는 이 행동을 계속 매일매일 체크하면 이것이 보름에 쌓이면 직급이 되고 1년이 되면은 그 사람의 그 수입이 결정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그러니까 에이콰라는 거를 왜 하는가 하는 거죠. 아, 윌리엄 제임스라는 미국의 최초의 그 심리학자이신데 이분이 그 발표한 연구 중에 최고의 연구가 뭔가 하면 사람은 두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없다. 행복해서 웃느냐, 웃으면 행복해지느냐. 자, 어떻게 하면 행복해져요? 하하하하 웃다 보면 행복해진다. 그래서 이분이 많은 그 우울증 환자를 고치고 사회적 엄청난 기여를 하신 분인데 이분이 유명하신 말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까지도 바뀐다. 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기로 했죠? 슈퍼드림, 월 1억 이상의 돈을 벌기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럼 어떤 행동을 해요? 에이콰, 이 행동을 습관으로 만들면 운명까지 바뀐다. 즉 임페리얼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또 하나, 그럼 왜 이렇게 맨날 체크를 하느냐? 피터 드러커라는 관리 경제학의 대가인 이분이 하신 말씀이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즉 내 파트너가 에이콰 체크리스트로 한 달 동안 조더프를 몇 번 하고 소비자 몇 번 하고 하는 그거를 측량이 되지 않으면 임프로브, 관리할 수 없고 개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에이콰 매일매일 이 여덟 가지 항목을 매일매일 체크하면 우리가 보름 한 달 지나면 내가 뭘 했는지가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성과가 없는 거는 회사 탓입니까? 스폰서 탓입니까?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요라는 결론을 내리고 또 내가 여기서 내가 뭐가 부족했는지를 개선해 나가고 또 부족한 게 있다면 우리 스폰서에게 후원을 부탁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여덟 가지 행동이 습관이 되면 성공한다. 그리고 우리는 에이콰는 일일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 에이콰가 보름이 되면 세일즈마스터, 세세미, 세일즈마스터,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면 오늘 강의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아, 회장님께서 첫 사업 설명을 익산에 있는 어느 망한 오리집에서 17명에게 했습니다. 근데 15년이 흐른 지금 이 중에 11명이 성공했어요. 1959년 이후 수십만 개의 네트워크 회사가 계속 창업했다 없어졌지만 그 회사 중에 회원번호 1번부터 17번이 살아있는 회사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애터미 회사는 현재 그 17명 중에 6명이 임페리얼 마스터가 됐어요. 또 2명이 크라운 마스터가 됐습니다. 또 2명이 로얄 마스터가 됐고 1명이 스타 마스터가 됐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걸 보고 제 캐보드를 한번 들어가 봤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안타까운 맛에 들더라고요. 아, 이게 제 캐보드인데 이번에 그 우리 홈페이지가 다 바뀌면서 이제 딱 보니까 제 위에 이 도구가 있는데 이 파란 점들이 뭔가 하면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수백 명이 넘지만 그 중에 몇 분 아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분들을 제가 다 등록을 시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본사를 처음 갔을 때 우리 이혜정 인표를 데리고 갔더니 딱 본사 가자마자 오빠! 당장 그만둬! 이게 회사냐? 내가 보험을 열심히 해서 오빠를 도와줄 테니까 당장 그만두래. 그러면서 내가 계속 사업하니까 나를 정신병원에 넣는다고 탁 사인받으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3년 이상을 본사를 한 명도 데리고 간 사람이 없어요. 우리 김현숙 임페리얼, 김광현 임페리얼, 권영식 로얄마스터, 김성진 전부 본사 가본 적이 없어요. 5년 후에 우리 회사에서 낙성대 입구역 1번 출구에 첫 간판을 단 그 본사 오픈했을 때 처음으로 데리고 왔거든요. 어쨌든 이 9명이 다 내가 등록했는데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냐? 그분이 쭉 갔다 이혜정 임페리얼, 그 다음이 권영식 로얄마스터, 김광열 임페리얼. 자, 김광열 임페리얼 다음에 또 파란 사람이 제 이윤주 제 딸입니다. 우리 딸은 지금 샤론 로즈 마스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다 없죠. 그러다가 살아있는 분이 김성신 크라운 마스터, 또 그 옆에 살아있는 분이 김춘하 크라운. 자,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전부 로얄 크라운 마스터가 됐더라는 거예요. 자, 우측에 보면 우리 김현숙 임페리얼, 그 옆에 엄상경 로얄 마스터, 또 주진환 크라운, 또 이쪽에 김영라 크라운 마스터, 조성문 로얄 마스터 등등.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됐다고요? 다 크라운 마스터, 로얄 마스터, 임페리얼 마스터가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뭐더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재능이더라. 그러니까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절대로 이 사업을 통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꿈을 그 누구에도 빼앗기지 마시고 로얄마스터, 크라운마스터, 임페리얼이 꼭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